안녕하십니까. 손녹 TV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 5회 블라인드 테스트를 준비했습니다. 7회일 수도 있어. 7회. 와우. 우와.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블라인드 테스트. 네. 우리 너무 많은 악기들을 했기 때문에 맞습니다. 악기 대수를 한 대 줄였어요. 네. 이번에는 4대 악기를 준비했는데 네. 자, 오늘 찾을 악기는 과연 무엇이냐? 무엇이냐? 네,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네. 이 악기만 올라오면은 항상 조회수가 쭉쭉쭉쭉쭉. 네. 사람들의 관심이 쭉쭉쭉쭉쭉. 궁금증도 쭉쭉쭉쭉쭉. 내키도 쭉쭉쭉쭉 자랐으면 좋겠지만 네. 내키는 안 자라네 더 이상. 옆으로 쭉쭉쭉쭉쭉. 젠장. 여러분들이 찾으실 악기는 바로 4. 넘버 4. 원데라. 투데라. 쓰리데라. 포데라. 저희가 얼마 전에 올린 리뷰에 올린 요 푸데라 임페리얼 엘리트 맥게리슨 쉐입 5 스트링즈. 길어. 네. 아무튼 그거. 아무튼 이거. 네. 싱글컷. 네. 싱글컷을 찾으시길. 네. 네. 요 악기를 찾는 블라인드 테스트 영상을 준비했어요. 찾으시면 싱글컷의 특징이 뭔지도 바로 나올 수도 있겠다. 그럴 수도 있겠죠. 네. 네. 자, 신품 가격 1,500만 원 정도. 네, 정도 약 1,500만 네. 원. 네. 그래서 이 악기에 대한 뭐 간단한 스펙이나 이런 것들은 네. 저희가 그 어디야? 여기 이쪽이네. 네, 네, 저희가 그 링크를 남겨놓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여기에 자세한 설명이 있고요. 네. 왜냐면 우리가 사실 그거 찍은 지 지금 한 10초도 안 됐거든요. 그치. 10초 만에 또 설명을 하니까 힘드네. 월럿 바디에 메이플, 3피스 메이플에 메이플 4개, 블랙 에보니 지판에 네. 이제 버가이벌 탑이 올라가 있고 시무룩 덩컨, 네, 시무룩 덩컨, 시무룩 덩컨 픽업에 이제 맥게리슨, 네. 맥게리슨 쉐입에 이제 푸데라 임페리얼입니다. 네. 자, 요 악기와 비교하게 될 네, 다음 악기 오늘의 선수들 유로스펙터 유로스펙터 LT 네. 우리 영상에 또 자주 나왔던 네 자주 나왔던 네, 보라돌이 네. 스펙만 그냥 간단하게 네 간단하게 네, 바디는 엘더 넥은 메이플 지판은 에보니 탑은 타이거 메이플, 메이플. 아, 네. 네, 그 다음에 픽업은 바톨리니 베롤리니 네 베롤리니 프리도 통캡슐 다크글래스 아 다크글래스 네 요런 네, 팩터 유로스펙터 네 같은 수르넥이에요 같은 수르넥입니다 네. 소파 픽업 컴버커 픽업 들어가 있고요 음흠. 네 지판도 똑같네 이번에. 지판도 똑같네 네. 요 악기랑 아마 푸데라랑 가장 좀 헷갈리지 않을까 그럴 수도 네. 있고 기호 2번 네 아닐 수도 있고 자 네. 그 다음 다음 선수 얜 4연이네 기호 3번 아 3번 아이바네즈 사운드 기어 SR3000 SR3000 네 저의 네. 네 가장 메인 악기죠 메인 악기 자 얘는 바디 마호가니 마호가니 넥 왠지랑 부빈가 왠지랑 부빈가 지판 왠지 왠지 탑은 없습니다 탑은 없고 픽업은 아이바네즈 자체 픽업 프리앰프는 아이바네즈 자체 프리 자 그러면 우리가 연주를 로우비는 빼고 연주를 해야겠군요 그렇죠 로우비는 네. 빼고 가겠습니다 로우비를 한다면 네. 얜 그냥 로우비 빼고 연주할게요 로우비 빼고 연주하는 걸로 네 지금 얜 튜닝이 좀 다르게 돼 있지 않나요? 얘 다시 올리면 돼요 아 그럼 다 우리 정 튜닝으로 네 다 동일한 조건으로 그렇죠 반음씩 내려가 있기 때문에 아 그렇군요 올리는 정도야 네, 그래서 요 악기. 네. 요 악기가 신품가 대략 얼마 정도죠? 아, 저것도 얘기하는 거. 이 악기가 단종 된 지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20년 전에 한 150만 원 정도 했으려나? 아, 20년 전에 150만 원 네. 정도와 한 5년 전에 1,500만 원 가량의 악기와 네, 이 두 악기가 과연 이제 10배 정도 차이가 나는 악기인데 네. 20년 전에 150만 원이니까 지금이 한 5배, 6배 정도 차이 난다고 보면 해요 그렇죠 그 20년 전에는 시세가 좀 많이 달랐잖아요 그렇겠죠 네. 네. 아까 보여드렸던 스펙터 같은 경우에도 신품가 300만 원 신품가 300만 원 조금 넘는 기호 4번 기호 4번 물론 자 오늘은 4대가 끝입니다 네. 네 마지막 자 여러분들 맞출 확률도 늘어나겠죠 그러겠죠 네. 네. 자 마지막 물론 베이스 자 바디는 네. 엘더 네. 넥은 메이플 지판은 에보니 얘도 에보니네? 네, 얘는 마카사 에보니. 아, 마카사 에보니. 마사카 에보니인가? 마카사. 마카사 에보니. 그리고 패시브고? 패시브 악기. 얘는 유일하게 패시브 악기예요. 네. 아마 내 생각엔 얘를 제일 먼저 찾으시지 않을까? 바로 네. 근데 저번에 블라인드 테스트로 얘를 넣었을 때 되게 헷갈렸어. 아, 얘 또 변수가 될 수가 있겠다. 변수가 될 수 있어요, 이건. 네. 픽업은? 아, 픽업은 물론 물론. 네. 물론이지. 그래, 물론이네. 물론이지. 물론이지. 네. 뭐 나머지 다 물론이고요. 네. 네, 나의 육물이. 육물이. 네, 그래서 이렇게 기호 4번. 얘는 뭐 패시브 악기라 설명할 게 없네. 아, 얘도 요즘 신품가가 많이 올라가가지고 요즘 한 주문하려면 한 200만 원 후반대? 300 조금 안 하는 가격으로 알고 있는데 5현이니까 또. 네, 5현이라서. 네, 그래서 요 정도 가격. 이것도 옵션 넣으면 비싸잖아. 그 옵션
네, 뭐 해봤자 뭐 헤드 매칭이랑 이런 거 뭐 짜잘하게 들어가는데 색깔 뭐 신기한 거 들어가면 그렇지. 그런 거 하면 10만 원 뭐 10만 원씩 추가되는데 모든 옵션 다 때려봤고 다 때려봤고 아까 기호 2, 3, 4번 합쳐도 1번만 못 하다. 네. 다 사도 1번을 못 사요. 그러니까 이거 네. 풀 옵션으로 다 사도 1번을 못 산다. 1번을 2, 3, 4번을 두 세트 묶어도 한 대 못 살 수도 있겠다. 그럴 수도 있겠다. 네, 그만큼 강력한 네. 1번. 네. 네. 과연 뭐가 다를 것인지. 과연 뭐가 다를 것인지. 이렇게 딱 놓고 보니까는 헤드들이 다 누워 있네. 아, 물론 빼고 다 누워 있어. 윗물이 빼고. 야, 이거 비교가 굉장히 애매하다, 이거 좀. 그러니까. 픽업도 윗물이 빼고는 다 그런 험버커 픽업을 가지고 있고. 네, 여기서 이제 그 중요한 변수라 하면 이제 싱글컷이 약간 변수가 될 수가 있겠네요. 싱글컷이 변수가 될 수 있고요. 네. 포데라도 변수지. 그렇지. 포데라. 포데라가 변수다. 큰 변수네. 네. 또 그런 게 있어요. 또 막 500만 원짜리 베이스와 이거 뭐 몇백만 원짜리 베이스를 구분 못하면 내기는 쓰레기인가? 절대 아닙니다. 네, 못할 수 있어요. 이게 금액대는 그렇게 차이가 나는데 네. 결코 그 금액대로 등급이 나뉘는 게 아니고 그렇지, 그렇지. 그냥 스타일이 다른 거예요. 스타일. 그렇지. 금액을 떠나서 그냥 네. 내가 좋아하는 취향을 순서대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은 분명 나한테 맞는 악기가 어떤 악기인지 찾으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오히려 안도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네. 그지. 내 취향은 포데라가 아니니까 비싼 돈 쓸 필요 없다. 아, 그렇지. 그럴 수도 있고. 네. 또 어떤 분들은 아, 나 포데라가 꿈의 악기였다. 했는데 들어보니 내 취향이 좀 아니네. 다르네. 라고 할 수도 있고. 근데 뭐 이것도 연주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뭐 저 승우가 연주했을 때 소리 다르고 제가 연주했을 때 소리 다를 수 있으니까. 맞아. 네. 그리고 악기도 세팅에 따라 다르고. 그렇죠. 포데라도 커스텀 하면은 경우의 수가 막 엄청 많아요. 그렇지. 네. 내가 원하는 또 사양에 또 악기가 또 소리가 다를 수도 있고. 같은 돈을 줘도 다른 악기가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맞습니다. 네, 그거는. 그래서 가격은 생각하지 마시고. 마시고. 재미로. 우리가 계속 가격 강조해놓고서 가격 생각하지 말라고. 네, 그렇습니다. 네. 재미로. 네, 재미로 들으시는. 그렇습니다. 블라인드 테스트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네 대니까는 아마 그 네 대 다 맞추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네 대 다 맞추시는 분들에게는 저희가 특별히 엄청난 박수를. 엄지도. 저 엄지도. 저. 이거 보니까 그 무슨 트래비 프로그램 보니까는 갑자기 구슬해주겠다면서. KBS 조이에서 하는 무엇이든 땡땡 보살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아 구슬 한번 해주겠다. 굿. 네, 저희도 구슬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럼 과연 포데라 임페리얼 엘리트 맷 게리슨 쉐입 5 스트링즈 베이스는 몇 번에 있을지. 이름도 어려워. 네, 한번 찾아보시는 걸로. 네, 찾아보시는 걸로. 네, 가보겠습니다. 네. 자,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와 알림 설정과 댓글까지 남겨주시고 지금 바로 네. 그리고 나서 자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블라인드 테스트 가시죠.